네, 요새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죠. 그래서 길게는 3년 이상 생활비와 학원비, 각종 시험 응시료를 부담해가며 취업 준비생 기간을 거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별의별 알바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실태를 박지혜 정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몸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박찬솔 씨는 매일 밤 주점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릅니다. 원래 이번 달이 졸업이지만 학교를 떠다니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쓸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알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것도 돈이 되는데. 대학 4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 물류센터 알바했었고, 그다음에 술집 서빙이랑 식당 서빙도 하고, 그다음에 주류 행사 프로모션 이런 것도 다니고, 행사 보조 진행요원 같은 거 했었어요.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대학교 4학년 정모 씨. 정 씨의 아르바이트 장소는 대학병원 실험실입니다. 임상실험 이런 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좀 시급이 꽤 세거든요.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 MRI 있잖아요. 그 촬영해서 뭐 실험을 한다든지. 금융권 취업이 목표인 정 씨 역시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가리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 전단지 배포라든지 호텔에서는 홀서빙 설거지를 한다든지 주방에서 택배 이런 상하차 알바라든지. 그러나 취업준비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얻는 것도 정규직 취업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지원하면은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벌써 이미 지원자가 충분히 꽉 차서 더 이상 안 받는다고. 취재진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구해봤습니다. 마감일 때서 네네 다른데 혹시 되는데 다른데도 지금 다 마감을 했거든요. 10여 차례의 시도 끝에 간신히 얻은 일감은 전단지 배포. 단기 아르바이트 중 난이도가 가장 낮다는 전단지 알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영하 4도의 추위 속에서 2시간 동안 전단지를 돌리고 받은 돈은 15,000원. 교통비를 빼면 실제 수익은 10,000원 남짓에 불과하지만 이런 단기 알바에도 매번 수십 명이 몰리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에 얽매이다 보면 막상 진짜 목표인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거나 휴학한 대학생 4명 중 1명 이상은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박 3일 동안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게 아직도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 분노의 기억으로. 비슷한 일을 당한 젊은이들이 피해 방지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알바 임금 뗀 것 때문에 내가 괜히 이거 신고했다가 막 괜히 일기 차가지고 이러면은 내가 취업에 문제 생긴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취업해보기도 전부터 아르바이트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국영입니다.